자, 이번에도 빈칸 문제를 볼 건데, 빈칸 문제가 있지만 빈칸 질문이 이쪽에 있죠. Earlier method, 좀더 초기에 방법은 more less, 덜 어땠대? 땡땡땡 했고요. 하지만 더 다채로웠대요. 덜한 거랑 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덜한 부분이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 이게 이제 2번까지 같은 경우는 단어들이나 이런 힌트가 빵빵빵빵 좀 많이 보였는데, 3번은 힌트가 그렇게 바로 꽂힌 힌트는 좀 없을 수 있는 느낌도 있었어요. 자, 보기를 봅시다. Stable, 안정적인, Prices, 정확한, Practical, 실용적인, Humanistic, 이제 인본주의적인, 뭔가 사람 이제 위주로 본다든지, Educational, 교육적인, 지금 어디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지만 보면 된다 했지? 그치? 네. 단어, 내가 좀 이제 고찰을 해보니까 단어 빈칸은 완전한 풀 이해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어. 뒤에 이제 구절을 빈칸으로 때리거나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뭔지,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게뭔 포인트인지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단어 빈칸은 뭐에 대한 얘기만 하는지만 좀 가져가도 푸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빈칸을 너무 못해서 제가 별 이런 얘기가 다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자, 요즘 과학자들은 distinguish 뭐하대요?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among이란 전치사랑 주로 잘 써요. 왜 그러게? 그치, 구별하는 경우가 이렇게 막 있으면 여기에 막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별표도 있고 막 둘러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중에서 이제 다른 데로 구분을 지어주는 거니까, 이건 일로, 이건 일로, 이건 일로, 그래서 어디 어디 사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굳이 저 어망을 어디 어디 사이에서라는 말을 안 써도 이해는 될 거예요. 자, 뭐를 구분 짓는 거야? Species, 종류를. 이거는 생물의 종이라든지 동물의 종할때 쓰는 거죠. 그 종들을 구분하는데요, 뭘 해서 구분하는데요? Using, 사용해서요. 뭘 사용합니까? Method,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이래? Based on, 기반을 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PP가 만든 거겠지? 어디에 기반을 둔 방법을 썼대? 진화적으로 distant, 혈통에 기반을 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종류를 구분 짓는데요. 오케이? 진화론에 따라서 이거는 이쪽이 뭐 무슨 과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종류를 구분한다는 거겠죠?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초기의 방법은 좀 덜 뭐 했고요, 더 다채로웠대요.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의 방법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앞으로 나올 내용의 과거의 방법에 포인트를 준다는 거야? 이럴 때는 여기가 여러분이 좀 해석이 안 되더라도 더 밑부분을 봐야겠죠. 아니면 어차피 밑부분에서 많이 구별해 줄 거야. 보면 돼. 대놓고 뭐가 나왔다. World Monkey 해가지고 딱 하나 찍었지. 이 새끼는 이제 뭘 통해서 이거를 정답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아니, 원숭이라고. 다 알아. 원숭이라는 단어는, 단어 원숭이라는 건요, did not enter, 들어가지 않았었대요. 어디에? English language, 영단어에 없었대. 들어가 있지 않았었대. 언제까지? 16세기까지 계속 없었던 거예요. 어, 몰랐네요. 나도 이거는 prior to then, 언제 이전에? 그치, 여기서는 그때라는 건 몇 세기? 16세기 이전에. 오케이, 16세기 이전에는 못했는데. 자, 그럼 16세기 이전이란 말은 이게 바로 언제 시대인가? 좀 더 초기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야겠지, 그치? 이전에는 the word ape, 뭐가? 유인원이라는 단어가 was only common tongue, 유일한 공통적인 뭐였대요? 용어였대요. 뭐에 대한 용어래? For primates. Primates는 밑에 나와있지 않니? 영장류죠. 영장류가 뭐지? 인간도 영장류 아니야? 그치? 이렇게 영장류를 딱 뭐라고 구분해야 돼? 두 다리로 가는 것도 다 영장류 아니야? 다. 어, 젠장. 그건 영장류가 아니야. 자, 아무튼 영장류에 대한
공통적인 단어였대요. 모 이외 인류 이외 영장류에 대한 단어는 뭐밖에 없었대? 유인원이라는 단어밖에 없었대. 오케이? 영장류의 종류에는 뭐 고릴라도 있을 수도 있고 멍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랑우탄. 오랑우탄. 그치. 나무늘보도 영장류로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털 있는 쪽에 대한 거는 다 영장류겠죠? 김태호도 영장류겠지? 자, 아무튼 근데 뭐랬대 지금 얘들아. 그림으로 좀 그려봐. 영장류의 종류가 A, B, C, D, E, F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인간은 H라고 보면 되고 인간 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로만 했었대. A라고 했었대. 16세기 전까지. 근데 이 중에서 16세기 이후에는 뭘 했다라는 거야? 이 중에서 또 뭔가를 빼가지고 이쪽은 A랑 C랑 D 쪽은 몽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겠지. 나머지 것들 B랑 E랑 뭐래 병신 B인데 B랑 E랑 F는 뭐 A프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 나중에 나왔다라는 거야 지금. 그치? 여기까지만 봐도 이해는 됐니 얘들아? 될 수 있죠? The difference 뭐든 차이점 Between apes and human beings 뭐랑 뭐 사이의 차이점? 영장류와 그 유인원과 인류의 차이점은 was never clear. 결코 명백하지도 않았대요. Either는 부사로 부정문에서 뭐뭐 도라고 의미로도 쓰죠. 그치? 그치 뭐야. 아 그랬었는데 이 차이도 사실상 어땠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대요. 딱딱딱 구분 지어진 않았다는 거. 이런 것도 좀 힌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o if somebody called you an ape, 만약에 누군가가 불렀대요. 너를 유인원이라고 불렀대요. 이런 유인원 같은 새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은 그렇게 부른 건 아마 단지 뭐가 아닐 수도 있대. Metaphor, 은유, 비유 이런 표현이죠. 그건 그냥 비유가 아닐 수도 있대요.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진짜 유인원으로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했잖아. 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여기가 스리트리트했다라는 거겠죠? 옛날에 배웠던 단어를 의해보면 blur 그런 단어 하나씩 생각하시면 좋겠지? 흐릿한 이런 단어. 지금 슬슬 감이 오지? 슬슬 감이 오니? 보기 이렇게 중간쯤 봤을 때 얘들아 보기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를 풀 때는 좋은 접근 방법인 거야. 뭐에 대한 얘기인지 내가 놓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기를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대놓고 그냥 보기를 아예 오른쪽이나 잘 보이는 데다가 써놔. 그냥 한국말로 이 중에 어울리는 단어가 뭔지 한 번씩 동그라미 쳐놓는 것도 연습이라는 단어. 오케이? 좀 안정적인이라는 단어랑 좀 어울려 보이니? 아니요. 정확한. 덜 정확하는 거잖아. 왜냐면 초기의 방법은 지금 어땠다고 써요? 명백하지 않다 했으니까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근데 이래놓고 뒤에 또 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건데 실용적인 거. 왜냐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뭐 예를 들어 갑자기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는 우리가 뭐 피를 뭐 뽑아서 채취할 수도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땠었다 그러면 실용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일단 될 것 같은 거에 한 번씩 밑줄을 쳐봐야 돼. 본인이 유추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근데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In History of a Four-Foot Beast and Set Punch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해서 한번 넘어갈 겁니다. An Insect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출간된 건데 1647년에 17세기보다 옛날인데 그때 이 인간이 포함시켰대요. 누구를요? 사티보스. 사티보스. 영어 발음을 하면 세일 혹은 세를 이런 걸 씁니다. 그거 아니야? 사티로스? 그리스 로마시나 그쪽에 나오는 거? 아 이거 무슨 영화에도 나오지 않냐? 허시잭슨. 어? 허시잭슨. 허시잭슨과 공개도. 허시잭슨과 공개도 되게 그 염소 다리 달고 다니는 새끼. 아무튼 아 걔네도가 사티로스 좀 맞지? 아무튼 걔네랑 심지어 스핑크스들도 어디 사이에 포함시켰대요? 영장류 사이에 뒀대요. 지금 이거는 또 다른 예시인 거지? 즉 구분선이 어땠던가? 일단 생긴 게 약간 사람 같은 거는 다 영장류로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냥 에이프라고 유인원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용어가 뭐하고 있었대? Any creature, 아무 생물이나 없던 아무 생물 that was almost human, 거의 인간 같은 아무 생물을 다 집어들여. 하지만 not quite, 완전히는 아닌. 여기서 quite는 완전이라고 부르겠지? 조금 해석을 바꾸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인간 같은 건 죄다 유인원에 때려넣었대요. 오케이? 하지만 따지고 봤을 때 이 사티루스랑 스핑크스를 몽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빼내고 이쪽인 것도 빼내고 하는 작업을 치렀겠죠? 오케이? 그다음 넘어가 보면 외신적으로 얘기할 게 있을까? So, this sort of definition, 여기 뒤쪽이 조금 여러분은 헷갈리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종류의 definition, 뭐는요? 정의, 이러한 종류의 정의가 어느 시대의 정의인가? 17세기. 그치, 옛날의 정의인 거지. 뭐가 아니라 It's not a conventional biological one. 관습적으로 생물학적인 이 원이 나타나는 건 뭘까? 자, 일단은 헷갈리면 일단 가운데 거 빼고 가볼까? 콤마콤마니까 다시 돌아올게 이따가. 이러한 종류의 정의는 정의는 그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은 반드시 뭐여야만 했대? 사용되어야만 했어요. 뭐 할 때? Looking back! 되돌아볼 때 뒤를 Over the old stories. 뭘 되돌아보는데? 오래된 이야기들이요. 누구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들? 유인원과 원숭이들. 근데 어느 시대에 걸쳐? 몇 세기에 걸친 몇 세기에 걸친 유인원과 원숭이들에 대한 얘기를 볼 때는 지금의 방법이 아니라 옛날의 방법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오케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즉 관습적으로 생물학적인 뭐가 아니라 말 여기서 나타나는 definition이겠죠. 부정대명사니까 형용사를 뺀 나머지 무언가 하나에 대한 명사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치시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앞부분이 해석이 잘 되셔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이해까지 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의 방법으로 옛날 새끼들은 왜 그렇게 구분을 안 지었을까? 라고 한들 이해가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즉 옛날 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옛날 방식을 해봐야 되는데 옛날 방식이 지금 어땠니? 구분선이 정확하지 않고 애매했죠? 그냥 인간이 아닌 건 죄다 에이프라고 때려넣었던 거잖아. 그치? 하지만 지금은 인간은 인간, 에이프는 에이프라고 따로 빼놓고 새로 또 이제 몽키라는 개념만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따다다다 집어넣지. 비교적 어떤 거야? 과거의 방법보다 더 정확해진 거죠.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까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거는 조금 응용인 건데 아까 나왔던 얘기가 벌써 초기의 방법이 덜 땡땡땡 했다는 거지? 어, 못 찾겠으면 역으로 하면 되지. 지금은 더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요런 진짜 어려운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옛날 게 어땠다 라고 얘기해놓고 여기에 대한 힌트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얘기만 존나 하는 거야. 완전히 반대점을 근데 내가 찾아갖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단어 빈칸보다는 뒤에 있는 구문, 구절 빈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응용되거든요. 수택 시리즈보다는 수완 시리즈로 넘어가면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응용하는 연습도 필요하신 거고. 아시겠죠? 네. 전범 씨? 네. 끊어주세요. 네.